볶음의 63호입니다. 63호.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이미 저희 카페에서 상장 이후 계속 하락을 했다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분석가 6,000원대에서 이미 바닥을 잡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한번 제가 그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 보여드릴까요? 꼭 이렇게까지 보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이미 들어갔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은 종목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홀딩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바닥 분석가 6,100원, 15% 수익권입니다. 꾸준한 상승 구간이 지속적으로 오는 구간인데요. 동종목 바닥 매수자는 강력홀딩을 하셔서 지금까지 고생을 수익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떠납니다.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대박나십시오. 자, 추가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올 구간입니다. 물량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바닥 분석가 6,100원이죠. 자, 6,100원. 6,100원이면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완전 바닥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한다. 자, 먼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초장기 이평선을 때려맞고,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차트 보십시오. 자, 초장기 이평선. 이건 여러분들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이평선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 종목 아직 정배열이 아니야, 역배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장기 이평선, 초장기 이평선은 여러분들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저만의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가만히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이 구간을 못 넘어가면서 정확하게 여기서 조정을 받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자, 조정을 받다가 여기를 넘어가니까 단기에 거의 한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또 한번 급등이 나오죠. 자, 여기를 돌파하면서 또 급등이 나오지만 또 어디에서 때려 맞습니까? 자, 가만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를 과거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돌려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쫙 때려 맞죠? 자, 이 종목은요, 요 빨간선하고 요 선하고 요 분홍색 선, 그 다음에 요 선은 요거를 싹 지워놓으면 이 종목은 완전 상승 턴 어라운드 정배열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종목입니다. 차트 보십시오. 완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왜 여기를 못 넘어가는가? 못 넘어가는가? 여러분들 차트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왜 여기서 저항받고 있는지. 이거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를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결국은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지금 빠져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저희 카페에서 6,100원에 바닥 분석해서 지금 이 구간을 못 넘기고, 자, 하방 압박 받으면서 지금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 동종목은 영업이익이 6년 연속 이상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새토막이 난 그런 종목입니다. 영업이익 흑자 지속의 주가는 새토막이다. 자, 세 토막인데, 이미 초장기 이평선을 하나는 넘어섰고, 이제 두 개를 넘어서다가 세 개에서 걸려서 밀렸다. 이제 두 개를 곧 돌파 시도를 하고, 여기를 넘어간다면, 이제 먼 길을 다시 떠나지 않겠는가? 자, 동종목은 금융주입니다. 금융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상하한가제가 30%로 확대되면 종합주가가 화랑새가 오면서 이 종목의 빛이 그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종목 꼭 포트에 담으시기 바랍니다.